벌써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분수령에 서서 각자가 아마 느끼는 것도 다양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뭐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자가 처한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건강하고 형통한 사람은 또 밝은 눈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또 묵은해를 보내겠죠. 그러나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분들은 세월이 흐르는 것이 더없이 처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쏟아져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로 보아서 어떤 연령에 지금 속해 있느냐에 따라 이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감정이 틀립니다.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놓고 갈등하는 소위 시련의 20대에 있는 분들 좀 생각이 틀리겠죠. 그리고 겁없이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캐치 30대 아마 이런 분들은 인생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아마 좀 담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하는 데드라인의 30, 40대라고 하는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아마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이런 성구영신의 순간순간을 아마 깊이 묵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한 리프레시드 50대 또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70대 선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매우 또 진지한 시간을 아마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연령층에 속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음성, 은혜를 이 시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특별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쯤 기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의 나이도 이미 60세를 접어들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고 있고 그는 또 불행하게도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신세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가 처음 예수 믿은 이후로 그 복음에 참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세계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지금 사람이 되었고 또 서구 문화를 우리가 놓고 보아도 문명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만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이상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될 그런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만족해서 뭐 이제 좀 템포를 늦추고 적당히 살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이제는 막 이만하면 됐다. 좀 천천히 가자. 좀 여유를 갖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 좀 엉뚱한 데가 있다고 우리가 느낍니다. 13절, 14절을 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요.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참 바울한테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송구영신하는 의미 있는 순간에 서 있으면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 합니다. 그가 말하는 표대가 뭘까요? 표대가 뭘까요? 12절 잠깐 보면요. 12절 보면 저 끝부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힌 것, 그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중간에 가면 한 일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요. 그것은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가 표대라고 말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두고 싶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그는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낚아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잡혔어요. 잡히자마자 이제는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떨떨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왜 내가 이렇게 참 비참해지나?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갑자기 붙들고 예수님이 자기를 손에 꽉 쥐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이 예수를 위해 살리라. 이 예수가 나의 인생의 최대 목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나는 삼고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좀 살아볼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 그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목표를 정한 다음 그는 주님을 더 알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0절 그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하는 일을 자청했다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자기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가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 목표로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1장 여러분 20절 좀 가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1장 20절.
바울의 기대, 바울의 목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가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다같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여김을 받는 것, 이것만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 일을 향해 그가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찬양 48절요, 48장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송 부르면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만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에 유일무이한 목표가 있는지 우리 모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그저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하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케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오직 소박한 이 꿈, 이것을 놓고 나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금년을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나요? 내년을 또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인생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삶은 의욕이 넘치고 또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무슨 목표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잘못 치면은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요. 한번 일단 공이 엉뚱한 데로 가면 그 다음 골프 경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요. 인생도 그래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냐면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우에 따라 산만해지기도 하고요. 최신 유행이나 따라다니고 아니면 값싸게 얻은 인스턴트 해답이 망고불변의 진리인 양 맹신하고요. 그리고 이 일하다가 안 되면 저 일하고 전략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일정한 우선순위도 없어 보이는, 결국은 작은 일하다가 큰 일을 놓쳐버리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목표가 흐릿하고 목표가 있어도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삶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은 딸꾹질하는 삶이라고 그러더군요. 딸꾹질하는 삶이다. 그거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는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 목표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라틴어에는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닛인데 이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종말이요. 목표가 뭐요? 끝이요.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라는 말이요.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세상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인생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고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을 그는 환호하듯이 외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할 바에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정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의 종말에 마지막으로 남게 될 질문이 뭡니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것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우리 후손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겁니까?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쓸데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면 다 먼지 속에 다 파묻히고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승리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흠과 피가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하늘의 나라를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내가 목표를 정했다면 그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치고 마지막에 가서 찬양할 수 있는 목표를 해야지. 중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목표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목표를 표대로 정해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정 행복 참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죠. 돈도 벌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죠. 멍청하게 하다가 주식에 다 날리는 그런 짓은 안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돈 쓰고 기도하고 돈 버는데 왜 갑자기 날립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죠. 욕심이 지나치니까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돈도 모아야죠. 모아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좀 써야죠. 성공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죠. 맨날 실패자가 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여가도 좀 즐겨야 되지 않아요? 취미생활도 좀 하면서 인생의 좀 풍요로움을 우리가 또 인생의 깊이를 우리가 좀 맛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종말적인 목표에 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는 2차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이 최종적인 목표가 저울추가 되어서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과 계획을 달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주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만큼 정당하냐, 가벼우냐, 무거우냐, 좋으냐, 나쁘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저울질을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지나치다 하면은 좀 옆으로 제쳐놓아야 되고 나쁘다 하면은 우리는 가감없이 집어던져야 됩니다. 이런 삶이 푯대를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세요. 킬케골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운다는 것,
마음을 단순하게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짧은 인생 두 가지, 세 가지 추구할 시간 없어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생명 걸어도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걸 하나 딱 잡아야 돼요. 그거 잡고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목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 달려간다 하는 말이겠죠. 이 말은 좀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올림픽 하면서 우리가 테레비를 가지고 보았잖아요. 요즘에 뭐 카메라가 워낙 발전해가지고요. 자세한 동작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 탄환을 가리는 100m 육상 경기.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달립니다. 미국의 모리스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등을 했는데 9초 87이에요. 굉장하죠? 100m를 9초 87에 뛰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테이프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가슴에 누가 그 테이프를 먼저 대느냐가 이기는 거예요. 이야, 그 얼굴 표정, 팔 동작, 다리 동작, 그 눈 동작. 이러는 거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카메라가 그런 저속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어록 하다가 그냥 끝나죠. 나 지금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참 대단해요. 막. 그 사람에게 다른 생각이 있겠어요? 오직 저 올인하는 저 지점. 가슴에 내가 먼저 댄다. 그래서 0.01초로 아주 판가름이 나버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선수가 마지막 스퍼를 하는 이 태도를 일컬어서 쫓아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긴장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굉장한 힘이 담겨 있어요. 전심을 다 쏟는 정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나올지도 몰라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이미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나이도 60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괴롭히는 가시가 있어요.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늘 어떤 통증을 느끼면서 살고 불편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육상 선수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인생을 살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얼마나 대단해요. 다 포기하고 그죠? 앉아 있을 만도 한 처지인데 끝까지 달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아직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끝까지 달리리라 하는 그 바울을 우리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요, 그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 썼어요. 요 사이처럼 뭐 볼펜이 있습니까? 종이가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 어두침침한 감옥 속에서 시력도 좋지 않아가지고 고생을 하는 마당에 글을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그리고는 시간만 하면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감옥에서도 쉴 틈이 없었어요. 달려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기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듯이 신앙생활해요.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목표와 이상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적당히 걸어갈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기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구해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있는 몸의 가시처럼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하고 어렵고 잠 못 자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장을 받아서 안 돼요. 거기에 꺾이면 안 돼요.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해 끝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일마다 공동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고백에 나오는 다섯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을 다 쏟습니까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전력을 쏟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배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냅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꼬린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쫓아간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문화재 인물이 하나 있었죠. 박동진 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소리꾼이요. 83세인데요. 그가 나와서 자기 생활을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까지 저는 매일 아침 하루 4시간 이상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피곤하나 하루도 걸르지 않고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80이 넘어서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 박동진 씨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나에게는 소리를 연습한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내가 소리를 연습한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말이요. 예술의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답이니까 그만한 깊이는 있겠지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하는 인생 최대의 표대를 앞에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판소리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만큼도 우리에게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깨우쳐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은 부끄러운 삶이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막연히 그저 신앙생활의 습관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 평신도 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요. 얼마나 제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소그룹에서 교역자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래서 막 온통 발가벗게 된 사람들, 사역 훈련 마친 사람이 282명이요. 1년 동안 교역자와 함께 영적으로 훈련받은 제자훈련 수료생이 314명이요.
1년 동안 몇 개월씩 참 둘씩 짝을 지어 전도 다니면서 전도 폭발 실습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526명이요. 그래서 총 1126명이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보고 싶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시간 바치고 정성 바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 다 옆으로 제쳐놓고 힘을 다해 수고한 사람들이 1126명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사랑의 교회에 있는 이상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중에 벌써 나이가 60이 넘어서 젊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60이 넘은 나이에 실버 제자 훈련을 받은 분이 계셨어요. 나이 67세인가 8세인가 됐는데 그 부부가 둘이 나와가지고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했습니다. 와, 참 대단하대요. 남편, 아내 양쪽에 서서 같이 암송을 하는데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라리요 하면서 나오는데요. 눈에 불꽃이 튀어요. 이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가지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 가만히 보니까 야 대단하다. 한 30년 전에만 저렇게 불이 붙었으면 세계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포기했어요. 첫째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첫째 뭔지 알아요? 12절 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이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미래에 있어요. 앞에 있는 표대에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 참 이 또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요. 어느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옥목사하고 20년 동안 이 교회에 살면서 옥목사 입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말 한번 들어본 일 있습니까? 난 죽었다 깨나도 그 말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만큼 그는 어떤 경지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의 만족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비만증에 걸리니까 달리는데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앞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와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서 참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든지 간에 현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안주하면 영적으로 비만증 걸립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앞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2000년은 2000년으로 접어두고 2001년은 앞을 내다보고 뛰어야 합니다. 바울이 또 하나 포기하기를 작정한 거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다같이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네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 경력이 있어요. 전과가 있어요. 그거 다 이제는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예수님입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또 실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동역자인 바나바와 알력이 심해가지고 나중에 나누어지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실수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거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이 그거 다 덮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만 내다보고 앞에만 내다보고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과거 30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만큼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쌓았습니다만 그 과거의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 업적을 놓고 나팔 불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달려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한 일이 있나요? 헌금 많이 했나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돌아보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면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실패하고 상처 입고 원한을 갖고 또 참 한때의 어떤 판단 미스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거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달려가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 안에서 잊어버리세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은 아주 믿음 좋은 부부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아니 뭐 어느 날 저녁에 어떻게 됐는지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요? 기가 막힌 이야기요.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끔찍한 기억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바로는 닐 앤더슨의 강의실에 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모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십니까? 그럴 때 닐 앤더슨이 그랬어요. 아 잠깐.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요. 당신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피해를 받는 때가 있잖아요.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피해를 통해서도 당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도무지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고 계속 갈등만 일어나니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자 자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성폭행을 당해도 신분이 바뀐 거 아니지 않소? 당신 성폭행당했다고 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날아가 버렸어? 아니잖아요. 신분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요. 평생 나는 성폭행 희생자다 하는 것만 늘 생각하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고백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야만이 당신은 자로 가든 우로 가든 될 것입니다. 옳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 잊어야 돼요. 그 상처, 그 고통 자꾸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과거의 일들만 자꾸 마음에 담고 맴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놓고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좀 해보고 싶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사랑으로 놓고 산다면 이런 나를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구경만 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잘한다, 잘한다.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독특한 은혜를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제일 큰 기쁨과 목표로 정해놓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나를 적당히 보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경주하는 선수들을 놓고 항상 제일 앞에 뛰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남보다 먼저 뛰는 사람을 먼저 주목합니다. 주목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줍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앉아있는데도요, 빌립보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는 소리를 9분 이상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솟는 거예요? 촛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작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감옥이라는 환경도 바울을 꺾지 못했어요. 나이도 꺾지 못했어요. 그 몸에 있는 병도 꺾지 못했어요.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도 그를 기죽지 못하게 했어요.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았어요. 무거운 십자가라도 치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이 솟았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은혜를 그가 맛보고 살았습니다.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네로가 이겼나요? 로마 제국이 이겼나요? 아무도 바울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합니다. 정부를 믿을 수가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덩어리로 지금 화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미친 듯이 지금 제갈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는 뭔가 밝은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답답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감옥과 같은 이런 환경도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촛대를 향하여 바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남이 모르는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을 날마다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꺾어요? 누가 우리를 주저앉혀요? 표때만 분명하다면, 달려가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